또는 뭐 가까운 쪽 중원 쪽에 기다리고 있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바로 연결시켜줬죠. 잡았고요. 빙글 돌면서 이덕주 좌측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크로스. 아하 정확도가 조금 아쉬웠고요. 세종의 역세 마가이아 잡고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엔게샤 원터치로 안혜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대로를 바시테요. 세컨볼 창창이 팀에게 선제골을 안겨줍니다. 스코어 1대 0. 아 방금은 강가의 골키퍼의 1차적인 선방이 있었습니다만 세컨볼을 향해서는 어쩔 수 없었고요. 장창이 위치를 잘 잡고 있었던 것 바로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앞서 인천이 세종이 역습을 끊어낸 이후에 자신들의 공격권을 잘 살려냈었는데요. 첫 번째 슈팅도 원체 임팩트가 강하게 실렸었기 때문에 강가의 골키퍼의 선방이 빛났던 장면이었거든요. 하지만 야 2차적인 세컨볼 찬스는 이 강가의 골키퍼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수비 두 명 사이 빠져나와 보고 있는데요. 연결은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 네 이제 협력 수비 성공한 세종. 밀려 넘어졌지만 어드밴테이지가 주어집니다. 반대쪽이에요. 강채림 한번 잡았고요. 아크 정면 최유정 그대로를 발! 최유정입니다. 스코어 0대 2까지 벌어집니다. 아 지금은 강채림이 왼쪽에서 잡고 아크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최유정을 너무나 잘 바라봤고요. 아 최유정이 이렇게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는 0대 2까지 벌어지면서 인천이 오늘 경기 자신들이 목표로 했었던 다득점 승리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과 동시에 세종 스포츠 토토에서 교체가 들어갔습니다. 9번 마가이아가 나오고요. 77번 윤다경이 들어옵니다. 네 넘어지면서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벌려주는 패스 막혔고요. 김성미가 다시 한번 따냅니다. 네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바로 소유권이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인천입니다. 찔러 들어갔어요. 강채림이죠. 1대1인데요. 오른발 마무리 강채림 이런 거 놓치지 않습니다. 스코어 0대3까지 벌어집니다. 방금은 강채림 선수가 받기 이전에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그 스루패스가 너무나 깔끔했고요. 강채림의 퍼스트터치 좋았고요. 그대로 골문 왼쪽을 바라봤었던 강채림의 마무리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스코어는 0대3. 인천 현대제철이 스코어 차를 3점 차까지 벌려냈습니다.